제가 묘하게 취해 보이시나요? 맞습니다. 사실 조금 취했어요. 제가 오후부터 방 탈출을 조금 하고 정기 방 탈출 모임을 좀 하고 그러고 왔거든요. 지금 새벽 2시인데 제가 오늘 아침 7시 비행기를 타야 된단 말이죠. 지금 2시예요. 2시에 집에 왔어. 미친 거 아니야? 5시간 뒤에 전 출국을 해야 돼요. 일단 씻고 다시 화장을 하고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하지만 내가 선택한 스케줄이기 때문에 소화해야 돼. 오케이. Keep going. 짠,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. 저 진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거든요? 살짝 취했는데 어쩔 수 없어 가야지 뭐. 저는 지금 3시 12분인데 3시 50분 버스를 타러 가야 돼요. 갑니다. 라면으로 해장을 해서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. 디저트를 먹으러 갈까 생각 중입니다. 저는 뭐 할까 고민하다가 할거 없어서 오호리 공원에 왔는데요. 완전 청량해.
2000 years later. 정도 자고 쉬다가 배고파져서 밥 먹으러 오츠마베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거리에 아무도 없어서 이제서야 정리를 좀 해봅니다. 또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늦은 거죠. 나는 정말 수속만 밟고 정말 그것만 했는데 시간이 모자랐던 거죠. 거의 라스트 콜로 1분 남기고 극적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. 제가 향수를 산 거는 아마 취소가 될 것 같고요. 내 면세품 젠장. 아무튼 저는 그렇게 밤을 샌 거거든요. 어쨌든 버스에서도 자고 비행기에서도 자고 오늘 여기 와서 2시간 정도 낮잠을 자긴 했는데 4시간도 못 잔 거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예 그렇습니다. 하지만 어쩌겠어. 내가 정한 일정 견뎌야지. 거의 다 온 거 같은데 사람 많다고 8시에 먹을 수 있다고 까여서 하쿠타역 쪽으로 가보려고요. 거기 모츠마베 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식전 운동을 잘했습니다. 오히려 잘 먹을 수 있어. 배가 많이 꺼졌습니다. 원영이 힘들다.
하지 않을 선택이었습니다. 전 느끼한 걸 잘 먹는 것 같아요. 끝에 짬뽕면은 좀 남기긴 했는데 느끼해져서 너무 맛있어. 아, 근데 반정 열어야 되는 게 너무 유명해. 준비를 다 하고 나왔습니다. 지금 10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. 애매하게 나왔어. 어떡하지? 한큐 백화점 구경을 갔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나왔습니다. 사실 셀린느 사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서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그거 딱 봐도 2시간 가기야. 내일 근데 사면 라면만 먹어야 되는데 난 구경 포기하고 다른 데 갑니다. 오늘 너무 습해요. 오늘 너무 습한데 타코야끼를 먹고 점심 에비스야 먹으러 가야지. 아, 무슨 말씀? 타코야끼를 시켰습니다.
고기로 시켰습니다. 현금 없어서 급하게 복복으로 왔어요. 근처에 요술밖에 없어서 여기서 뽑아야 돼. 안에 뽑았습니다. 수수료가 1% 정도니까 1,000원 정도 손해봤네요. 이렇게 돈 뽑을 기회에는 돈을 안 뽑고 이게 문제야. 이래서 피처럼 여행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. 나는 제2의 여행을 하겠어.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. 안 되겠어. 오, 나오니까 줄이 길다. 줄 섰어. 그래도 친절하셔가지고 다행이다. 이제 커피 마시러 갑니다. 아니, 아니야. 저는 아이스 카페라떼를 시켰고 7,000원 정도? 에이, 비싸다. 갑자기 나기 시작해서 나왔습니다. 어차피 오후에 비 예정 있어가지고 이 짧은 해를 만끽해야 돼. 오늘 저녁 빼고 예정돼 있는 게 없어서 뭐하지? 나오니까 비가
약간 뭔지 몰라서도 맛있는 거 같아요. 심장, 폐 이런 거면 이런 거 뭐 같은데 오늘 못 참고 레몬 사워를 하나 더 시켰어요. 맛있어서 세 개 더 시켰는데요. 근데 이거 뭘까? 대충 37,000원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아주 맛있었다. 여기 진짜 맛있어요. 술 딱 한 잔만 먹을라 했는데 내 너무 단골 멘트인데 허나 한 잔으로 끝낼 수 없다. 비 오니까 너무 추워요. 캐리어를 호텔에 맡기고 가볍게 돌아다니다가 4시쯤 돌아와서 짐 찾고 이제 공항에 갈 건데 오늘 날씨 개 좋네.
저는 후쿠오카 타워에서 좀만 더 가면 있는 모모치 해변에 왔습니다. 예쁘다. 마리존 구경은 다 했고 이제 후쿠오카 타워 얘는 안 올라갈 거예요. 저번에 올라가봐서 날씨 좋아서 되게 예쁠 것 같긴 하지만 다시 시내로 돌아가서 밥 먹을게요. 그냥 진짜 사진 찍으러 왔어요. 벌써 딱 보내려 했는데 이 사람이 깜짝이야. 점심으로 초밥을 먹으러 왔는데요. 혼자 와서 먼저 들어오고 일단 주문을 했습니다. 연어까지 나왔습니다.
또 유명한데 안 먹고 가기 아쉬워서 샀는데 어디서 먹지? 시간이 많이 남는데.